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는 참 비가 많이 왔죠?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한 것 같아요. 저는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의 미술을 가르쳐주는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날짜, 쿠폰 달력 만들기.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이걸 보면은 오늘은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 쿠폰 만들기를 이렇게 살짝 뜯어보면 앞에 버섯집 그림이 있고요. 뒷장에 보면 또 예쁜 동물 그림이 있어요. 이 동물 그림에 우리가 날짜를 적고 쿠폰 내용을 적은 다음에 예쁘게 컬러를 칠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서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쿠폰을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쿠폰북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칼라를 할수 있는 칼라링, 크레용, 칼라 펜슬,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재미있는 쿠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쿠폰북에 보면은 예쁜 동물 그림이 있는 종이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보세요. 여기 보면 병아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고래도 있고, 개구리, 개, 강아지, 거북이, 펭귄, 예쁜 커피잔이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 할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쿠폰을 한번 정해 볼게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 쿠폰을 드릴 건데, 우리가 8개의 동물은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거고요. 이 커피잔 1개의 그림은 부모님들이 사용할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쿠폰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 병아리 그림에는 선생님이 5월 8일이 한국에는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5월달 한번 정해볼게요. 5월 우리 빨간 마커 펜 드린 거 있죠? 이걸로 5 슬래시 8일,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쿠폰이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를 해보면 어떨까? 엄마를 도와드리는 설거지. 우리 한글 배웠죠? 시옷, 리을, 기어, 지읒, 이 설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 어깨랑 팔다리를 주물어 드릴 수도 있죠? 그거를 안마라고 해요. 이응, 아, 니은, 마, 미음, 아. 이렇게 본인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여기 한번 정해봐요. 우리 10번 동안에 한글 학교가 있는데 매주 한 주에 한 장씩의 쿠폰을 부모님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드리고 싶으면 만들어서 드리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원숭이는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4일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바나나죠? 그래서 여기 손에 펴 있는 데다가 한번 바나나를 이렇게 그려봐요. 바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 바나나에다가 날짜를 4월 24일. 그러면, 뭘 해드릴까? 엄마, 아빠 청소하는 거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 청소. 배큐하는 거를 도와드리고요. 우리 고래. 예쁜 고래가 있는데, 고래는 5월 1일 날짜.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예쁜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글 학교에서 존댓말을 배웠는데,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해도 안 되고, 신경질 내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짜증내는 말을 해도 안될것 같아서, 엄마, 이번 주에는 제가 친절한 말, 친절하게, 말을 예쁘게 하겠어요. 이런 쿠폰을 한번 넣을게요. 예.
분, 말. 선생님은 이런 설거지, 안마, 청소, 친절, 예쁜 말 이렇게 정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줘야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한 말은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쿠폰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 귀에다가 5월 15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집에 언니, 동생, 누나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 형제도 있고 형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싸우지 않겠다고 사이좋게 놀겠다는 약속의 쿠폰을 한번 해볼게요. 안 싸 오기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악유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또 여기 아주 귀엽게 생긴 개가 있어요. 개는 5월 22일 개는 다리가 많아서 바닷가에서 한번 보면 개가 나타나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래서 우리도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내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게요, 엄마. 하고 운동. 자, 이렇게 약속을 해보고요. 운동을 적고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약속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개구리. 자, 개구리는 5월 29일. 개구리는 뭘 할까? 개구리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팔짝팔짝 뛰고 새벽에 일어나고 물속에서도 부지런하고 땅에서도 부지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밤에 늦게까지 잠 안 자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학교 공부 시간에 맞춰서 부지런히 세수하고 이빨 닦고 아침도 먹고 내가 부지런히 나를 연습하겠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다 부지런을 적어봐요. 부지런. 예. 그리고 또 거북이가 있죠. 거북이는 동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산대요. 그리고 거북이는 토끼보다 걸음이 늦지만 쉬지 않고 잘 참고 걸어요. 힘들어도 어려운 길도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뭐든지 잘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 이거는 인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에 보면 성경책에 잘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한글로 다시 한번 쉽게 써본다면 참기예요. 참기. 참아야 해요. 짜증나는 것도 참고 공부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되고 화나는 일도 참고 화를 안 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셀프 컨트롤 하는 게 이 인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 6월 5일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지켰을 때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셔요. 집에서 있으랴, 일 다니시랴, 매일 마스크 쓰시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죠? 저희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한 주간에는 엄마한테 계속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카드를 쓴다든지 편지를 한다든지 뽀뽀를 해드린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적어놓은 것들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쿠폰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커피잔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시고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집에서 있으려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조금은 힘들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내내 앉아 공부하고 얼마나 아이들도 힘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좀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저도 딸이 셋이 있는데 5월 달에 생일을 가진 딸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짜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줘 볼 거예요. 자, 짜장면. 어린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엄마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그런 쿠폰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쿠폰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적어보고 적었는데 이제 예쁘게 컬러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한번 동물들을 다 칠해봤어요. 이쁘게 칠인 동물들을 이따가 가위로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물은 칠했고 쿠폰을 붙일 쿠폰북 종이를 한번 갖고 와봐요. 자, 이 종이가 우리가 쿠폰을 붙일 쿠폰북 종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쿠폰북이 무엇인지 한번 제목을 정해볼게요. 이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대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아주 크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한번 이 쿠폰이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대박 쿠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여기다가 대박 쿠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자는 디귿 아에다가 이를 붙인 에, 대, 박,
비읍, 아, 기억, 대박, 쿠폰, 기억, 우, 쿠, 폰, 비읍, 오, 니은, 대박 쿠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면 대박 쿠폰을 붙일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예쁜 버섯인데요. 아, 버섯이 보통 하얀 빛깔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칠하면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약간 회색빛, 흐린 회색빛으로 한번 칠해보고요. 이 안에 동그라미는 흐린 땅 고동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한번 여기 칠해 봐요.
우리가 만든 쿠폰을 한번 가위로 오려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프리케이나 킨더가든 아이들은 가위질을 예쁘게 똑바로 못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다 보면 망가뜨려서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3등분으로 자르세요. 자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라놓으세요. 잘라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 같은 경우 일일이 이 안을 우리 큰 언니들은 오리면 참 예쁘겠죠? 근데 우리 프리케이나 킨더가든 아이들은 오리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오려도 되고요. 선생님이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서클 모양으로 그림 그리고 카피가 되어 있고 컬러를 칠한 그림 라인만 이렇게 잘라버리지 말고 라인 바깥으로 하얀 종이를 조금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동그랗게 그냥 오려놓으세요. 우리 프리킨더가든 아이들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해놓고 디테일하게 오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고 프리킨더가든 아이들은 여기다가 우리가 5월 22일 날 엄마에게 이 쿠폰을 한 주간 사용하세요 하고 드리면 이 쿠폰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글루로 칠해서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쿠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쿠폰을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 엄마가 보고 아니면 이런 데다가 붙여놔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이 그림이 이뻐서 저는 요 가운데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집안에 엑스트라 페이퍼가 있다든지 종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밑에다가 이런 종이를 좀 이렇게 받치고 이런 데다가 붙여놔줘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오링 쿠폰을 예쁘게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른 그림들도 오려볼게요. 우리 프리킨더가든 아이들이 오리기 힘든 아이들은 그냥 동그랗게 오리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큰 언니들은 가위질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참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큰 언니들은 한번 이 점선을 금을 따라서 가위질을 할 때 이 금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프린트되임 이 금은 살려서 이렇게 한번 다 오려보겠습니다.
예쁜 동물들을 컬러링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가위로 오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을 어디다 두고 사용해야 될지 만들어 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미처 엠벌럽을 못 줬는데 집에 지퍼블락이나 봉투나 뭐 편지 봉투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만든 이 이쁜 쿠폰을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넣어놨다가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넣어놓고 쿠폰북을 이렇게 봉투에서 넣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쿠폰이 8장인데, 집에서 쿠폰을 더 사용하고 싶고, 친구들이나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본인이 쿠폰북 캘린더를 만들어도 되고요.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만드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봤어요. 예쁜 그림을 메모지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 쿠폰을 이용해 주세요 하고 제가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 쿠폰을 한 장씩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사과 모양의 그림도 한번 해봤어요. 사과 모양도 한번 프린트를 해봤고 또 예쁜 동물들 모양. 메모지 스타일의 동물들 모양도 한번 프린트를 해봤고요. 또 귀여운 예쁜 동물 있죠? 토끼도 있고, 개구리, 뭐, 사자, 강아지, 고양이 아주 골고루 있어요. 코끼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예쁜 모양의, 그림을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쿠폰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프린트아웃 할 때는 선생님은, 쿠폰북 메모지 이렇게 찍었어요. 컴퓨터에. 그랬더니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쿠폰북이 더 필요하면 아니면 본인이 종이를 직접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온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대박 쿠폰, 아주 즐거운 쿠폰을 만들어서 요번 한 학기 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또한 주간 잘 지내세요. 빠이.